진짜 46만 명. 저는 지금 실감이 안 나가지고 말씀도 안 하시고 음악도 없어. 근데 단지 열심히 만드실 뿐이야. 그래서 그래요. 예, 그 해외 구독자가 많아요. 예, 90% 정도가 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다가 동생이 목공방에서 막 뭐 만드는 걸 배우고 있길래 예, 정말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저는 그 와이프 책상 만들어주는 아이들 학원에서 수학하고 네, 20년 전부터 아름다운 한계요? 한계요? 네, 근데 저는 제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지금 솔직히 저는 좀 야매 기질이 있어서요. 안의 결합을 조금 다르게 했어요. 아. 아름다운 어떤 걸 한 개만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오, 칸이야, 칸. 문... 네. 아, 목공님. 제가. 너무 그러시니까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에요. 아드님은? 저는 내릴 겁니다. 아,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없고 더 업데이트가 돼서 성능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걸 샀는데 네네. 옛날 카메라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아. 용량도 커지고 뭐 화도 늘어났다 그러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쓰고 있던 핸드폰으로다가 해봤더니 핸드폰 아이폰이 괜찮아. 아이폰이 색감이 굉장히 좋다고. 네. 그래도 네. 그걸 카메라로 쓰고 네. 그래서 이제 휴대폰을 네. 중고폰도 하나 샀죠. 아. 찍고 전화 받고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두 개가 있는 게.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화 오면 가끔 또 핸드폰 끊기고 막 이래가지고 맞죠. 네네 맞아요. 맞아요. 네네. 저는 그 카메라 찍으시는 센스가 굉장히 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30대에서 40대 중반 사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그 감각이 있으신 거예요. 네. 아, 네. 조금 그런 쪽으로는 약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하겠죠, 유튜브를. 네. 그나마 요 근처에 커피 먹는 분이 계신데 네, 커피 카페. 네, 오늘 가서 이건 카페 말은 안티고 할 거예요. 아 안티고 네. 저는 에티오피아를 주로. 아, 그럼 에티오피아를 해드릴 거. 아, 이소는. 아, 그런가요? 그럼 두 개를 사봤는데. 네, 맛 비교도 되고. 에티오피아가 좀 부드러운데 약간 산이 있는데, 이것도 좋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정말. 부럽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진짜 깔끔하게 운영하고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아, 이런 상태의 공방을 보시는 건 네. 한 3년에 한 번 정도 거예요. 오신다는 거 청소했어요 제가. 보통 나무 가면 날리고 청소하긴 하시지만 네. 오! 패스툴! 패스툴! 아유, 저 청소기 목공님 처음에 목공을 언제 관심을 갖게 되셨을까요? 8년 된 것 같아요. 8년 전에요? 예, 연도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유튜브 시작한 게 2018년 아, 그러니까 네. 2015년쯤에 시작했어요. 2015년에 시작하시고 유튜브 개설이 2018년이신 거죠? 네. 아, 2015년에 그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목공을 하게 된 거요? 네. 그 동생이 네. 목공방에서 막 뭐 만드는 걸 배우고 있길래 신동생은? 예. 동생분은 지금 목공 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 해요. 네, 오히려 형님이 네. 그래서 아. 저는 그걸 보고 네. 아, 나는 저런 걸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좀 다른 네. 방식으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해서 네. 나무끼리 결합하고 네. 이런 것들로 해보면 어떨까요? 장구맞춤. 예, 그쵸, 그쵸. 장구, 예. 네. 장구맞춤. 그래서 그거 하시는 여기 양성맞춤 네. 장인 선생님이 계셔서 첫날은 이제 대패날만 갈라고 시키시고 네. 특별하고 대패만 갈게 시키시더라고요. 약간 도제식으로 시키셨네요.
도저히 제자 기르듯이. 네, 그러니까요. 물 네. 설거지하고 물 떠오고 그거 약간 그런 느낌을. 그 수공구 연마하는 걸 먼저 배우는 사람들은 네. 목공을 길게 합니다. 제가 보면. 네. 그래서 그때 애쉬 즉석목을 애쉬. 네, 그거를 30T짜리를 네. 한 판을 사가지고 가서 짠맞추는 네.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만드냐고 네. 그냥 뭐 그렇죠. 크기만 좀 큰 거지 그냥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그냥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두 달 동안 만든 거예요. 두 달간 저는 그래서 와이프 책상 만들어주는 거 만드는데 잘 쓰고 있어요. 아, 책상은 720 공부하는 책상은 720 높이가 좋아요. 네. 식탁은 750이고 네. 근데 제가 책상을 750으로 만들어가지고 좀 높죠. 그때 이제 배웠을 때 선생님들이 미리 얘기해 주셨거든요. 책상이 높으면 공부할 때 어깨가 올라가게 된다. 근데 그 말을 새겨듣지 않아가지고 초기에는 그렇게 만든 것 같았어요. 주로 하는 게 이제는 그 영상 제작이라서 누가 네, 영상 제작. 네. 불쑥 찾아오면 네. 기계를 쓰고 있을 때 누군가 불쑥 네. 들어오면 위험해요 상황이. 그렇죠. 제가 또 집중해서 뭘 하고 그렇죠. 있는데 네, 맞아요. 아 그런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방문은 꼭 전화를 주시도록 연락을 미리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면 좋죠. 네. 그러면 이제 제일 궁금한 게 공부를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 저는 그 네. 아이들 학원에 했어요. 수학 강사. 네, 20년 전에 서울에서 하다가 안성 고향으로 내려온 게 한 10년 좀 넘었나? 아. 네, 그때 내려와서 네. 한 2년 전까지 했어요. 학원을 여기서도. 여기에서도 하셨어요? 네. 그럼 도마를 흔히 많이 만들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체험으로 이번에 그 에리카 박 그분 네, 영상 네, 봤거든요. 네, 네, 네. 거기도 이제 도마 만들기를 많이 그래도 하는데 네. 도마가 느티나무나 호두나무, 노도범나무 이런 게 있는데 네. 어떤 나무가 목공님은 보내주신 도마요? 네, 도마로 쓰는 호두나무. 호두나무가 예, 월럿. 월럿. 네. 그리고 느티나무도 괜찮은 것 같고요. 느티나무. 다음 질문은 원목 파인 원목 작업 테이블 하실 때 아 여기 있는데요? 이거 호두나무. 아 호두나무. 저는 보통 호두나무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아, 클라라 월럿이라고. 네. 좀 동양화 같아요. 마치 한복에. 보면 다 분위기가. 네. 이제 여기에다가 레진 작업하실 때 보니. 네. 목공님은 그 다른 뭐 서양에서 많이 하시는 것처럼 파란색이나 녹색을 사용을 안 하세요? 그냥 네, 조색을 네 조색을 안 하세요? 네 안 해. 그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 네. 색에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아 초반에 조색을 해가지고 레진을 좀 해봤는데 네 아, 시도는 해보셨군요. 네, 네. 근데 조색을 넣으니까 레진이 안 굳는 일이 발생해가지고 아, 그 비율을 잘 맞춰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 비율을 잘 아. 맞춰야 되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저는 투명으로 그냥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을 타서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상에 나오는 것들 네네 네. 다 보니까 그냥 사용을 하셔서 특별한 네. 이유가 있으셔서 그러셨나 했어요. 색을 낼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아. 네. 그 채널 영상 아래 제품 판매 스토어가 있는데 그건 네. 어떻게 만들 스마트 스토어를 네. 만들어 유튜브 가지고. 안에 네. 스마트 스토어 만드는 게 있나요? 저는 아직 시도도 안 해보고 아, 아니, 그 스마트 스토어는 그냥 네이버 상품 판매하는 건데요. 아 네이버 스토어랑 연결되는 거예요? 네, 스마트 스토어가 네이버 스토어 네이버에서 아, 근데 어떻게 유튜브랑 연계가 제품 설명란에 링크를 써놓는 게 있어요. 네네. 그거는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어가지고 그 링크를 누르면 갈 수 있게 돼 있는 아, 게 있고요. 네네. 근데 최근에는 유튜브에서 제품 판매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네, 유튜브에서 제가 보기에는 유튜브에서 이것도 해주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맞아요. 아 최근에 뜨기 시작했을 건데 그거는 네네. 카페 24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연동을 하는 거예요. 아 카페 24에서. 네. 만들어서 유튜브하고 연동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수익 창출이 아. 되는 채널들에 대해서는 네네. 그 이렇게 연동을 시킬 수 있게 해줘가지고 네네. 유튜브 화면 네. 좌측 하단에 아마 이렇게 제품 보기 이렇게 뜨는 게 있을 거예요. 아예 떠요? 맞아요. 제품이 사진이
제품이 한 4개 정도가 뜨고 이제 이렇게 돌려서 볼 수 있게. 사실은 아직까지 작품을 판매해 가지고 뭘 하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네. 왜냐면 일단 작품에 자신이 없고요. 무슨 말씀을 무슨 말씀? 구독자 46만 명. 저는 지금 실감이 안 나 가지고 4만 6천 명도 어마어마한데. 아니 근데 어떻게 46만 명이 되셨어요? 그 정말 해외 구독자가 많아요. 네, 90% 정도가 분들이시고. 와, 없음도 안 하시고 음악도 없어. 근데 단지 열심히 만드실 뿐이야. 그래서 그래요. 예, 그 말을 네. 안 하고 네. 음악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언어여 때문에 네, 언어에 대한 불편함을 그런... 겪지 않잖아요. 네, 네. 아니 근데 솜씨가 제일 좋으시니까 솜씨가 있으시니까 보고 있으면 넋을 놓고 보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구독자가 높은데 네. 한국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유명하신 분인가 그러면서 이제 봤는데 되게 조용조용하게 하시는데 되게 높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는 거를 외국인들이 보고 되게 좋아하는구나 느꼈죠. 근데 네. 정말 목공계에서 드문 좀 케이스 아니신가요?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다가 영상 하나가 조금 잘 되는 바람에 네. 목공을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네. 노력해가는 사람도 있고 만들고 싶은 어떤 특별한 작품이 있으신지 목표하고 계시는 거 지금은 좀 힘들지만 연말을 해서 내가 이거는 해봐야겠다 이런 게 있으신지 궁금해요. 그 네. 의자 네. 중에 네. 그 로킹체어 락킹체어, 예. 흔들 의자. 예. 아, 네네. 그거를 한번 만들어보고는 아, 싶은데. 만들 수 있으시잖아요. 아, 근데 그게 이렇게 네. 뭐랄까, 곡선도 많고. 네네. 곡선도 튼튼하게 많고. 조립을 네네. 해야 되고, 또. 뒤집어지면 안 되고. 너무 그쵸, 각도를 그쵸. 너무 잘못해가지고 뒤집어지면 안 되고. 그쵸. 말 모양으로. 그쵸. 말루프. 예. 예. 그러면은 조각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약간의. 캡처를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만들고 싶은 거. 근데 막 평생 못 만들 것 같아요. 이러다 말지 싶은 게 있는데 락킹체어. 그쵸. 말. 이제 목공을 하다 보니까 네. 결국은 조금 아름다운 어떤 걸 한 개만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아름다운 한 개요? 한 개요? 네. 근데 결국은 다들 의자 하나를 괜찮은 걸 만들고 싶은 게 아. 아닌가 뭐 이런 저는 제 디자인이 마음에 네. 드는 게 없어요 지금까지 아. 솔직히 아. 만들기는 만드는데 아. 항상 만들고 나면 아 이게 부족해 뭐 이런 생각이 많이 그러니까 들어서 목공하는 사람은 나만 아는 부족함 또 나만 아는 잘못 만든 부분이 사실 있잖아요 남들은 잘 그렇죠. 모르지만 그렇죠. 아 네네 영상 촬영을 하니까 영상 촬영 편집 편집이나 좀 촬영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촬영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촬영. 맞아요. 편집보다는 촬영을. 왜냐면 저도 해보니까 저는 뭐 변변치 않은 거긴 하지만 작품 만드시면서 찍으면서 이게 사실 아, 너무 많은 맞아요. 네 촬영 각도 잡는 것도 쉽지가 그렇죠. 않고. 촬영자. 목공 그 목선반 네. 터닝 그 카빙 그거 채널이 따로 있는 걸 제가 어제 그제 봤어요. 네. 그걸 따로 운영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통합해서 안 하시고. 제가 다른 채널이 네. 그거 말고 무슨 네. 무슨 MK 크래프트도 있고요. 목공 카빙도 있고. MK 크래프트가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공인가요? 아니, 제가 운영하는 다른 채널이 서너 개가 더 있어요. 서너 개씩이나요? 네. 제가 만드는 것들이 주로 이제는 가구 형태의 어떤 네. 구조가 있는 것들을 이제 만드는데 네네. 카빙은 조금 네, 좀 다르긴 영역이 해요. 네, 약간 집중적으로 그 카빙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세요. 네네. 이제 선반을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혼자서 막 하다가 어떻게 하게 됐는데 근데 그 영상을 또 이렇게 지금 현재 채널에 올렸을 때는 네, 사람들이 뭔가... 대부분 아... 기대하고 왔던 영상이 아닐 수가 네,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그래서 부분들은 구분을 해놓으신 거구나. 다른 데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네. 그냥 가끔 하나씩 올리는 이런 걸 왜 올렸냐 이렇게 못하면서 막 이제 이러실 수가 아, 있으니까 잘 된 것만 올리시니까 그럴 일은 없는데 저도 목선반을 배웠었어요 기초를 기초 굉장히 재밌고
그거 배울 때 만든 몇 개의 작품이 있긴 한데 이제 기계가 없으니까 공방을 이제 그만두고 제가 혼자 하면서 기계는 없으니까 못 만드는데 항상 어떤 모양으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항상 있거든요. 굉장히 아름다운 가구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게 그렇죠. 선반을 할 줄 네. 알면 이것도 네. 하다못해 손잡이라도 깎을 수 있을 네. 거니까 굉장히 유익하니까요. 그쵸. 그 에리카 박 그 유튜버 분의 영상에 출연하셨는데 그 회사가 에코프로스? 에코플로우 플로우 아 죄송합니다. 에코플로우 행사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 지역사회에서 있었던 행사인가요? 그럼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하는 행사들을 계속 하실 생각이 있으시고 늘려가실 생각이 있으세요? 기회가 되면 외부를 나가는 영상들이 종종 있어요. 네. 이를테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하면서 그곳에 있는 목공방에 가가지고 작업을 한 것도 있고. 아, 작년에 제주도 한 달 살기 하고 있어요? 네. 아, 목공님이요? 네. 아, 그러셨어요? 그쪽에 가면 네네. 그쪽에 있는 목공방에 먼저 목공방을 먼저 섭외했죠. 한 달 살기를 하기 전에. 네, 그렇죠. 여기 한 달 살면서 이제 가서 두 개 만든 이거 거기서 저거. 아, 저거 어떻게 들고 오셨어요? 아, 비행기로 싣고 오셨나요? 가져와 보세요. 네. 이게 작년에 제주도 한 달 살게 할 때 아, 네. 거기 제주도 고재로 이렇게 만든 아, 고재. 거거든요. 아. 지 퍼물고 나온 기둥 있잖아요. 아, 네네. 그 기둥을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만든 건데 네. 근데 이제 그때 차를 가지고 왔었어요. 기계를 싣고 아. 근데 이제 배 타고 실을... 가신 거예요 그러면? 네 맞아요. 완도에서? 네. 폭포에서? 네. 그래서 이걸 실을 자리가 아. 없어가지고 네. 기계를 한 개를 거기 드리고 이걸 가져왔어요. 아, 빼서 차에서 빼가지고요. 지저스. 네. 아이고. 아. 목공 좀 하시면 이렇게 짜 맞춤 방식 네, 중에 네, 네. 여기는 이제 뭐 양방형 네, 네. 제비 쪽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전통 방식으로. 네, 조선 시대 그 책거리 책장 네, 같은 보통 사방팔자라고 하는데 네, 네, 네. 그 방식으로 만드는 건데. 네, 네. 사실 전 좀 이렇게 야매 기질이 있어서 안의 결합을 조금 다르게 했어요. 아. 뭐 튼튼하게는 됐는데 네네. 사람들은 이렇게 장부 촉을 맞춰서 넣었는데 네. 저는 여기다가 도미노를 끼워 넣었어요. 아. 편법은. 아이고. 아, 그래서라도 뭔가 오시기 약간... 전에 그 영상 좀 아, 보셨어요? 보고 있었는데 이게 첫 번째로 만들어서 올리고 싶은 건데요. 제품이에요? 아니 제가 만든 건데 예. 딱 봐도 만든 거 예. 제품이 아니고 이 작업을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홈파는 거요? 예. 네. 의뢰가 가능한지. 아이고 하자 해드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이제 손을 안 대고 계속 사용만 하고 있는데. 사용은 되게 잘하고 있어요. 여기를 깎으려면 살짝 깎아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다르죠? 제 생각에 여기 높이를 맞추기가 너무 힘들고 약간 흔들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수평만 맞으면 그러니까 될 것 같은데 위에는...
접세를 붙여서 이제 이중 접세를 해가지고 네. 이렇게 만드는데 네. 아, 소리 차이도 있고 네. 도장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여기 잘 만드셨어. 아. 이제 부드럽게. 네. 그래서.